2020년 4월 23일 터키의 한 병원에 5살 소년 카심이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안타깝게도 카심은 병원에 도착한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카심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검사를 다 하진 못했지만 의료진들은 당시 카심이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인을 코로나19일 것이라 판단했는데요. 한편 어린 아들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자 카심의 아빠 세베르 톡타스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먼저 떠나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찢어지죠,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었을 텐데요. 아빠 톡타스는 터키의 최상위 축구 리그인 슈페르 리그에서 활약하기도 했던 축구 선수였는데요. 톡타스가 자신의 SNS에 아들 카심의 묘소 사진을 올리며 추모하자 그의 팬들도 마음이 아프네요. 아들이 좋은 곳에 갔을 겁니다. 라며 그에게 위로와 애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카심이 사망한 지 11일 뒤 경찰서에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요. 사실 카심은 제가 죽였습니다. 카심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그의 정체 바로 카심의 아빠 응? 톡타스였습니다. 뭐라고? 코로나19 때문이라면서요. 아까 병원에서 뭐 얘기 들은 거 아니었어요? 뭐 의사가 얘기했잖아. 아니 왜? 그리고 아들을? 그가 아들을 살해한 이유는? 왜?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죽였습니다. 헐. 사랑하지 않으면 죽여요? 아들 카심이 병원 중환자실에 이송됐을 당시 아빠 톡타스는 아파서 누워있는 어린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아빠 톡타스는 베개로 아들을 질식시켰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고 나서 의사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야 제가 의심받지 않으니까요.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비정한 아빠. 아빠라고 하지 맙시다. 그래, 그럽시다. 아니, 본인의 손으로 자신의 아이를 죽인 거잖아요. 이건 뭐 악바 아니라 악마죠, 악마. 아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렇게까지 진짜 섬뜩한 일을 저지르고 이걸 또 왜 자백을 했어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아빠 톡타스는 자신이 살해한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답니다. 결국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빠 톡타스는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는 자신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석방시켜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는데요. 하지만 현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의 석방 요청을 불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끔찍하다 진짜. 뭐 그 어떤 처벌로든 아들도 돌아오지 않고 죄값을 칠 수는 없겠지만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길 바랍니다.